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감시 측정망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환경부는 작년 11월부터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농도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해상부터 섬 그리고 육지까지 이어지는 지금 감시망을 구축해오고 있고요. 이제 그 구축해오고 있는 것 중에 이제 6월 21일부터 영평도하고 경인항의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시범 운영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총 63개인데 섬에 8개, 항만에 15개, 그리고 이제 접경 지역 5개, 선박 35개에 대해서 지금 설치를 해오고 있고, 이번에 이제 완료된 2개를 시작으로 저희가 1, 4분기 안에 전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인데, 그 중에 이제 좀 추가적인 안전 진단 등이 필요한 과거 처하고 선박 일부는 이제 상반기 안에 지금 끝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측정되는 측정망들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그리고 질소, 산화물 등 6개가 측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예외가 정렬비열도하고 가보처하고 선박이 예외인데, 여기는 공간이 협소한 문제하고, 그리고 전력 공급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초미세먼지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는 매주 이제 환경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방문 측정을 할 건데, 섬하고 접경 지역은 그 이제 접근성 등 때문에 격주로 지금 방문해서 유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교용 측정망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총 680개입니다, 측정망이. 근데 이제 그간 해왔던 거는 도시대기 측정소 등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점에서의 측정값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었고, 그래서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모든 기초 자치단체에 그 초미세먼지가 설치할 수 있게끔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여태까지 이제 여러 가지 안도 많았는데, 그 외부에서 유입되는 거, 국외에서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측정망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해에는 백령도하고 북쪽도 두 군데밖에 섬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접경지역도 파주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평도 경인항 시작으로 전체가 다 끝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섬, 그리고 육지로 이어지는 그 미세먼지의 이동이 확인될 수 있고, 농도치도 이제 달라지는 게 보일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서를 보시면 저겁니다. 그 서쪽에서 넘어오는 게 먼저 이제 서해 선박 쪽에서 측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또 국내로 들어오면서 도서, 그 다음에 서해 항만, 그리고 내륙으로 들어오는 게 볼 때 비교를 할 수 있게끔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동해 항만을 통해서 동해 선박까지 이제 국외로 들어왔다가 국외로 유출되는 것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이제 다 나오면은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뭐 저희 국내 대경영 대책 수립하는 거는 이제 물론이고, 특히 이제 외국하고 협상할 때 여태까지 계속 얘기되던 과학적 근거 자료 활용이 저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현재까지는 모델링 자료 가지고 통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모델링이라는 게 이제 약간의 전제들의 차이 등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실측이 되면은 실측치 가지고 저희가 좀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예보하는 거,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내일 이제 아침에 발사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환경위성까지 이제 연계가 되면 자료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입체적인 대기질 분석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 국외의 미세먼지 감시망에 대한 측정 결과는 이제 보통 설치가 완료가 되면은 한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에어코리아 통해가지고 외부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그 함정, 그러니까 이 선박이라는 게 지금 다 해경 함정이 되는데요. 이거 위치 문제 때문에 이거는 내부적으로만 활용하고 선박 측정망은 공개를 하지 않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그 부침이 잠깐 보시면 이게 전체적인 그 국외 미세먼지 감시 측정망 전체적인 체계도고, 저희가 2월 중에 끝내는 게 다음 주까지 끝내는 게 그 왼쪽에 있는 섬들 중에서 영평도, 울도, 경렬비역도, 외연도, 안마도하고, 그리고 이제 15개 항 중에서 그 무코 동해 빼고 13개는 다음 주, 그러니까 2월 중에 끝날 예정이고, 나머지는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이번 주에 그 연평도를 현장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적경 지역이다 보니까는 그 선박 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지금 그 지도에서 보시면 격렬 비열도 하고 이제 대상한 두 군데를 이제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아침에 8시에 세종에서 출발해서 지금 19시에 세종에 도착할 예정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혹시 관심 있는, 그러니까 취재에 관심 있으신 기자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 주시면 저희가 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김영희 기자님. 아, 네. 일단 그 내륙에도 측정망이 되어 있어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여러 군데 방문을 좀 해봤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항만 쪽에 새롭게 설치되는 측정망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갖추고 있는 장비 같은 것도 있는 건지 뭐 현장에 갔을 때 좀 어떤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선박 같은 경우는 따로 공개를 안 하시는 자료 공개를 안 하시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그 항만에 설치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내륙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현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선박은 그 35척이 다 해경 겁니다. 해경 건데 이게 이제 자료가 나가면 위치가 어딘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 함정의 위치에 대한 게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박에 관한 거는 자체적으로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MTN 이재근 같은 세경인데요. 63개 측정망 그 지금 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각각 좀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완공되는 것부터 제일 나중에 완공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네. 그리고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그 수동 운영을 한 후에 그 에어코리아에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은 언제쯤에 우리 그 전체적으로 다 운영이 됐을 시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2월 달에 연평도 도서에는 연평도 울도 격렬 비열도 외연도 안마도고요. 그리고 항만에서는 그 동해 목포항 뺀 13개가 2월 달 안에 끝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끝나는 게 총 18개고요. 그리고 3월에 끝나는 게 이제 도서 중에서 남은 거 그 3개인데 2개 중에 홍도하고 가고도가 끝날 거고 그 항만에 2개 남았던 거 동해항하고 목포항이 끝납니다. 그리고 적경지역 5개의 연천, 철원, 화천, 인제, 고성이 이것도 다 3월까지 끝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박 같은 경우는 일단 그 3월에 3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4월에 나머지 32개가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 문제되는 게 가고초인데 가고초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하고 그 공간 문제 때문에 가고초는 지금 저희가 예상할 때 한 6월 정도에 끝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고초 제외하고는 4월 안에 다 끝날 예정이고 작업초 포함해가지고는 6월에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개월 지금 시운전을 시범 운영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 그러면 연평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3월, 4월, 5월 하고 저희가 아무리 늦어도 6월부터는 그 자료 공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SBS 이용식 기자님. 그 이번에 이렇게 촘촘하게 뭐 선지역하고요, 심지어 선박까지 동원하고 또 적경지역에까지 설치하는데 그 배경 좀 물론 뭐 저 겉으로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동안에도 뭐 백령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특정만들 좀 설치가 돼 있었다 않습니까? 네.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촘촘하게 뭐 그렇게 이제 적경지역까지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한 배경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모두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국외 유입 영향을 좀 더 잘 밝힐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하는데 글쎄 뭐 모델링이라는 영화가 숙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준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측이 된 게 좀 있었는지 이거를 운영하는데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그 일단 먼저 두 번째 거 설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총 135억이고요. 이 추진하게 된 내용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 이제 그 국외에 유입되는 영향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된 게 모델링을 통한 자료들이 사용이 됐는데,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전제들이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좀 모아지기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던 건데, 이게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거의 이제 국경 지역 가까이부터 그 측정이 돼서 그러니까 처음 뭐 항만까지 이어지는 실측치들이 나오면은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 밖에서 들어오는 농도나 어떻게 어떤 경로로 통해서 들어오는지가 저희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시작하게 될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협상할 때도 과학적 근거자료로 이제 제시하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은데 저희가 볼 때는 실측치들 자료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뭐 또 하나 이제 얘기 드린 그러면 이제 모델링 정확도가 얼마큼 높아질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 솔직히 모델링,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실측치 가지고 활용할 거에 포커스를 많이 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한번 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또 있으시죠? 네. 질문. 더 이상 질문 없으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